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탭청의 강사 이승희입니다. 자, 탭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요, 수험자들의 영어 실력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자, 이유는요, 탭스라고 하는 거는 문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항별로 점수 배점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문항마다 요구하는 실력들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더 목표하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를 얻을 때 전체를 다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점수대별로 좀 공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문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300점 중반이면 좋겠어. 6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한 60%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때는 청해 파티는 한 130-140점 정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4-5는 일단은 set aside, 옆에 치워두시고 1-2-3 파트에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또 버릴 게 있어요. 1에 9번, 10번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2에 20번 엄청 어렵죠. 그리고 3에 infer 문제, 추론 문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 역시 옆에 두시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더 높은 점수를 얻을 때도 이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part 1, 2는 표현 정말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표현을 알면 답을 많이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선택지가 우회적인 정답, 그렇죠? 돌려 말하는 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는요, 여러분, 일단 대화문에 대한 청해 능력이 아주 탄탄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쌓아갈 때도 뭔가 밑빠진 동에 물 붓지 않도록 여러분이 뭔가 쌓이는 공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직청직해 능력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학습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450점 뭐 중반 이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하신다면 자, 이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450이 넘어가려면 여러분께서는 청해에서 한 180점 정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청해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 대여섯 개 빼고는 다 맞으셔야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어렵다는 문제 못 가요. Part 1의 마지막 그리고 Part 4, 5의 인퍼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는데 이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래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나 다 풀어볼 거야 라고 열심히 푼다고 해도 점수 잘 안 나오는 거 역시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사실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하는 수험자라면 쉬운 문제는 거의 다 맞고 있잖아요. 쉬운 문제를 다 맞고 있는데 계속 모의고사를 푼다?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께서 내가 틀리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시제인지 수인지 아니면 수식어 때문인지 이런 거를 꼼꼼히 다 분석하셔야 돼요. 아예 오답들 만들고 내 스스로에게 인지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완벽하게 알고 취약점을 치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 이걸 내가 주의했어야 되지 라는 것을 인지한 채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만 새로운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개수를 줄여갈 수 있는 거지 그냥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탭스라는 시험은요, 전반적인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대별로 공략해야 되는 문제풀이법, 학습법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저와 함께 재밌게 수업에서 한번 학습 열심히 해보자고요. 2023년 서울대에서는 탭스 전문 교육인 양성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탭스 전문 교육인 양성 과정은요, 초중등 영어 교사와 영어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영어 교육 및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강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영어 교육 및 평가에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워보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강의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 이 외국어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영어 교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새롭게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탭스와 수능 영어 영역의 연계성이 있죠. 그 부분 역시나 비교 분석해 볼 거고요. 2023년 새롭게 중등 탭스가 개설되거든요.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새롭게 국내 유일의 전문인 교육 양성 과정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을 더 키우길 바라고요. 자, 자세한 그런 문의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문의를 통해서 알아봐 주세요.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